우선 성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표현을 하자. 그동안에 좀 숨겨왔던 거 이제는 좀 털쳐버리고 좀 당당하게 좀 표현을 해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내 부부를 위해서 한번 또 다른 제2의 삶을 좀 살아보자. 손녀가 있다 하더라도 손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있어도 애정 표현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. 애정 표현을. 그래서 시니어가 됐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정 표현을 하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더 좋대요. 네.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당신 사랑해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하면 더 사랑하는 감정이 더 생긴대요. 그리고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정말 사랑을 받는구나. 나도 더 사랑을 해야 되겠다. 그런 어떤 욕심도 더 발달이 되게 되고 더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.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부부간에 더 강한 스킨십을 해보자는 거예요. 스킨십. 제가 이제 외국에 딱 갔을 때 제일 부러운 게 어떤 건지 아세요? 외국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포옹을 해요.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반가움의 표현을 포옹을 하거든요. 그리고 포옹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얼굴을 서로가 비비고, 예. 그리고 가볍게 포옹을 하면 등을 한번 두드려주고. 근데 우리나라, 제가 이제 성교육 강사지만, 우리나라에서, 근데 그 포옹이 어찌 보면은 하나의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. 우리나라도. 그리고 정말 잘했으면 잘했다고 한번 이렇게 어깨를 한번 두드려준다거나, 그리고 이제 좋으면 좋다고 이렇게, 한번 이렇게 내가 어떤, 더 이렇게 스킨십을 한다거나. 근데 그게 이제 잘못 표현되다 보니까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으로 잘못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, 어쩌면 그게 또 너무 지나칠 때 좀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. 하지만 또 적당하게 또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의 또 정서적으로 맞는 일이라도 생각도 들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, 아유, 이쁘다. 너무 또 이렇게, 좀 괜찮다 할 때는 그냥 아, 네, 감사합니다 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. 저 사람이 나한테 성추행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표현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. 그렇지만 이제 하는 사람도 서로가 기분이 좋을 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. 너무 지나치거나 과했을 때는 기분이 나쁜 바로 성희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 우리의 어떤 더 관계를 따뜻하고 더 관계를 더 강하게 지속시켜 준다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우리의 어떤 성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답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.